한번 가봅시다. 한번 끝내봅시다. 차 타러 가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a carpe diem. 이거를 뭐 까르프 다리엠 막 이렇게 diem 이렇게 하는 carpe diem. carpe diem. 자, break in지입니다. break in이 침입이에요. 침입하다. 보통은 이제 no trespass 이렇게 써요. 실제로 미국 가면 trespass라고 이렇게 써요. 무단 침입이란 뜻이에요. trespass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trespass가 break in이에요. break in. 근데 여기다 s 붙였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주어란 소리죠. 명사로 썼다는 소리죠. 이 trespass도 외워두시고요. intrude도 아예 외워두시면 좋아요. intrude가 침입이죠. invade 하면 침입인데, 이게 침범하다, 침입하다. intrude. 자, 이런 거잘 알아두세요. 내가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에만 집착을 하면, 이게 또 관계부사로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장 어순으로 봤을 때 주어, 동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부사절이에요. 부사 위치, 부사.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소부사. 즉, 뭐뭐한 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ways of getting in. 들어가는 ways. 방법 자체가 are. 이런 거잘 봐라. 이런 거 쓸데없는 것은 빼라. 모르겠으면 빼세요. 그러면 그냥 내 눈에는 are protected만 보이면 됩니다. 어떤 곳에서 들어가는 그 방법이 protected. 근데 약하게 protected. 그러면 동사 보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protected 된 곳. 근데 약하게 된 곳. 그죠? 이런 곳, either A or B. 약하게 보호된 곳이거나 아니면 out of sight. 여기서도 빠진 것이 ways are out of sight. 여러분도 보호자리에 전치사 명사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전치사 명사가 보호로 쓰입니다. 잘 쓰입니다. 예를 들면 ways are out of가 하나니까 sight. 뭐 예를 들면 ways are of use, useful. 전치사 명사가 보호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